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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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튜브. 안녕하세요. 렉 때문에 미칠 뻔한 위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썸 패스 퀘스트를 클리어 하셨나요? 여기서 어썸 패스 퀘스트를 해본 사람이면 다들 아실 텐데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 퀘스트는 에피소드 3에서 쥐를 총 100마리 처치해야 되는 퀘스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퀘스트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바로 렉인데요. 옛날이면 몰라도 최근에 좀비고를 하면서 이렇게 렉이 심하게 걸린 건 처음입니다.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렉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렉이 걸리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렉이 걸리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롱. 구독. 일단은 모든 쥐를 다 잡으면서 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드리자면 이 영상은 렉이 점점 심해집니다. 얼마나 심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보이시나요? 엄청 끊깁니다. 정말 게임이 하기 싫어질 정도의 버벅임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쥐를 잡지 않고 그냥 달려보기만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쥐를 잡지 않으면 렉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저번에 쥐를 잡으면 렉이 심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이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렉이 없는 것과 렉이 심한 걸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얼마나 심한지 더 실감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렉이 안 걸리게 하려면 쥐를 잡으면 안 되는데 퀘스트를 클리어하려면 쥐를 잡아야 됩니다.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좀 웃기네요. 구독. 네,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 3 렉이 왜 걸리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쥐를 잡아서 렉이 심해지는 게 맞았네요. 다른 에피소드는 괜찮은데 어째서 에피소드 3 1라운드만 좀비를 잡으면 렉이 걸리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